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홀딩스 뭐둘다 한번 하이트진로는 많이들 하니까 하이트진로 홀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하이트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앞에서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림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자 요런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원래는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게 페이크가 붙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를 더 빼고 난 다음에 지금 쳐올리니까 지금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건데, 자, 이게 큰 그림 안에서 놓고 봐야 되는데요. 그럼 하이트 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뭐 테라 맥주가 많이 팔린다. 많이 팔리는 게 일본 뭐 아사히 맥주라든지 그죠? 그럼 맥주에 대해서 이제 대체 상품으로 많이 팔린다는데 이거는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고 이 기업이 원래 이슈가 됐는 것은 예전에 증여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도 이렇게 많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렇게 흘러내릴 때 미국에서 또 소송권이 한게 있었습니다. 그 소송권이 있으면서 주가는 빠졌고 뭐 사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기업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도 여기 이렇게 그림을 놓고 보시면 이제 고가 권역에 대한 매집이 이루어지거든요. 매집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한번 관매도를 주고 여기서부터 쳐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제 만 원대, 만오백 원대 이 자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림 자체를 좀 놓고 본다면 자, 어때요? 지금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가 그죠? 그러면 여기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자, 그림을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이거 두폭 2주 동안 죽이는 거거든요. 2주 동안 죽이고 난 다음에 이거를 오늘 상한가를 보내는 거죠. 그죠? 그게 사실 이게 아까 매집에 대한 가격대가 얼마였습니까? 올봉상으로 봤을 때 위에 17,000원대 여기가 이제 갇혀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자체는 이게 하단으로 한번 크게 빠져서 요렇게 여기에서 그림 자체 만원대에서 이런 과매도에 대한 이탈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요걸 조금 더 넓게 보더라도 앞에서 이 만원대 밑에서 이미 한 번에 이런 매집이 있었죠. 그래서 바닥을 다 잡아줬던 자리. 그리고 여기는 만원대 밑에서 요런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번에 한번 치고 올라갔는데, 일단은 이런 분위기가 좀더 이어진다고 보고, 처음처럼 아사히 지분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쵸? 롯데 처음처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반등을 일단 붙인다면, 최종적으로 얘들이 이제 17,000원 정도는 좀 보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요런 자리까지는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게 높다. 그래서 쉽게 여기에서 주가가 지금 꺼질 확률은 아니다. 왜냐하면 꺼질 것 같았으면 2주 동안 이 10,100원에서 곧장 이렇게 한번더 올렸지.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2주 동안 빼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이런 식으로 빼는다는 거는 거래량 자체가 없잖아요. 이건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돌려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10,100원대를 요 자리가 진짜 뭔가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있었던 자리라면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고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거래가 붙거든요.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관매도 그냥 이유 없는 하락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가격도 이제 10,100원 정도로 봐야 되고 이 10,1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렸기 때문에 아 이게 20%도 안 올랐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내일도 한 번 더 상승을 할 확률이 높고,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17,000원대까지는 한번 슈팅을 한 번 더 올릴 영향력이 상당히 높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